무섭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리뷰고 예. 습관처럼 뭐 주는 한 줄 평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습관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그 와중에 우리는 또 디테일을 듣고 있고 맞아요. 다른 것들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57만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 같은 기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콘 기타 57 좋습니다. 좋은 아, 좋은 습관이에요. 네. 습관이에요. 기어 타임즈. 네, 57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입니다. 57. 뭐 57은 한줄 평생 약할까요? 아 이제 뭐 그만둬도 될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한줄 평에 아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네, 한 그냥 줄평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거의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의 그냥 드리고 있어가지고. 뇌도 안 거치고 그냥. 네, 그래서 오늘 57한줄평 복습도 생략할 겁니다. 네, 당분간 당분간. 예, 생략할게요. 뭐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줬더라 기억이 기억이 안안날날 때까지. 때까지. 예, 그렇게 좀 생략을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또 헤비랠릭도 아니다 보니까 뭐한 줄평 복습도 없고 왜? 프로파일링도 없고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아요. 746만 5천 원. 네, 그래서 지금 막 계속 막 800, 900 이런 거 보다가 이 가격으로 오니까 이 좋다. 가격이 선녀처럼 느껴집니다. 참이 상대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이것도 보통 가격이 아닌 건데 이게 싸게 느껴지는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6kg, 가격. 두께는 44 플러스 1mm에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네, 바디는 투피스 오프센터 심, 예, 네, 맞죠. 엘더바디고요. 네, 랠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비랠릭은 아니에요.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랙 57 스타일의 소프트 V백 쉐입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네, 너트는 본넛 42mm, 네.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6105 프렛이고요.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이 브릿지에 핸드와운드 팻 50th 리버스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가 미들에 핸드와운드 57 스트랫이 4개 다채로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팻 50th 스트랫 와이어링 5A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블러 브릿지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 컬러입니다. 그러네요. 이거 참 창백하니 뭐 이거 이뻐요. 맞아요. 좀 색깔. 창백한 네. 느낌. 나무색이 좀 예, 흐릿하죠. 흐릿하죠. 네. 이제 프론트 픽업이 57 커스텀 픽업. 진합니다. 좋다. 이제 센터 가운데 픽업 리버스 폴라리티. 텍사스 스페셜. 자, 리버스 폴라리티랑 텍사스 스페셜 섞었습니다. 어이, 출력이 안 낮아지는군요. 그냥 이게 그대로 쭉쭉. 네, 오사 듣다 들으니까 확실히 좀 녹진한 맛이 있네요. 네. 우리가 막 십몇 년 동안 이거 참그이 방송을 이렇게 주관하다 보니까 한글이 느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표현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니까. 녹진하다.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데 참 녹진한 게참 좋네요. 네. 네. 자, 4단 리버스 폴라리티랑 57 커스텀 픽업. 이게 녹진하네, 이게. 마샬이고요. 자, 앞에서부터. 오칠하네요, 그냥. 네, 뭐 오칠은 오칠하죠. 오칠해. 네, 너무 잘하는 소리네.
녹진한 시원한 사운드. 네. 자, 레드박스. 57 진짜 좋다. 네. 하나 살까? 57 하나 살까? 그냥 입버릇 아닙니까 이제? 지금 57을 리뷰하는 것 자체가 다 버릇이에요. 아 그렇죠. 버릇처럼 하는 네. 리뷰. 아우 예뻐요. 이거 좋다 이거. 아름답네요. 네. 마샬 들어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아이고, 네. 착착 달라붙는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반주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잘 쳐줘 기타가. 네. 아.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잘 쳐줘. 잘 쳐줘. 알겠습니다. 이게 한 줄 평이냐? 이게 자, 한 줄 평의 퀄리티가 아, 저는 습관의 무서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리뷰고 네. 습관처럼 뭐 주는 한 줄 평이고 하지만 그래도 그 습관이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와중에 우리는 또 디테일을 듣고 있고 맞아요. 다른 것들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57만의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습관 같은 기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콘 기타 57 습관의 무서움 습관인데도 항상 새로워요. 잘 만들어 좋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네. 아, 좋은 네. 습관이에요. 57을 구매하는 네. 습관만 안 들이면 그럼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 평균은 81.5. 저희가 10월에 썼던 57하고 완전 항목까지 똑같이 나왔네요. 세부 항목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습관이 무섭군요.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역시 57입니다. 와. 57. 지금 남은 거 두 개도 다 57이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아쉽게 헤비랠릭이 아니고요. 근데 가격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 하드웨어가 금장이어서 880까지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헤비랠릭인데 헤비랠릭이라 930까지 갑니다. 아, 다시 봐도 이게 선녀야. 다시 봐도. 이게 제일 낫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어쨌든 프로파일링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57 금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57 금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